한번 동작들 시켜보셨나요? 잘 돌아가던가요? 잘 돌아가죠. 그리고 항상 이거 새롭게 우리가 코더를 좀 수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빌드 했을 때 새로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뭐 바뀌었다는 거죠.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모듈을 설치하라는 메시지 뜨니까 새로 설치하셔서 그대로 동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다음 번은 뭐냐니까 레드, 블루, 그린 했죠. 했고 이왕이면 이거 색깔을 좀 바꿔놓을까요? 레드 버튼은 색깔을 레드로 해놓고 그리고 블루 버튼은 색상을 블루로 해놓고 그린은 그린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직관적이죠. 다음에 이제 카메라와 와이프 빅닷, 스몰닷 있는데 일단 카메라부터 한번 블록에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블록에 들어가서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를 가져옵니다. 카메라를 가져와서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부터 먼저 잡아줘야겠네요. 버튼이 여기에 지금 버튼 이름을 안 적어줬네요.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우리가 헷갈리니까 버튼 이름부터 정해주겠습니다. 디자이너 가서 요 버튼 이름은 카메라로 할게요. 카메라. 그리고 오케이. 카메라 샷. 카메라 샷 하고 요 녀석은 이름을 이네임에서 와이프 버튼. 요 녀석은 빅 버튼. 얘는 스몰 버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몰 닷 버튼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야지 뭐 좀 더 정확한 표시인 되겠죠. 빅 닷 버튼. 오케이. 그럼 카메라 샷은 카메라 버튼으로 하죠. 카메라 버튼.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이 블락에서 우리가 얘들을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버튼, 그죠? 카메라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때 카메라에서 카메라 테이크 픽처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로 카메라를 탁 찍는 겁니다. 이제 빅닷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캔버스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캔버스에서 뭐 클리어 청소한다는 게 있겠죠. 여기 있네요. 콜 캔버스 클리어 청소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빅닷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그죠? 빅닷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때는 서클이었잖아요. 그죠? 서클 드로우. 드로우가 캔버스에 있었죠. 캔버스에서 서클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레디우스잖아요. 이 레디우스를 조정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레디우스를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캔버스에서 보면은 뭐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게 레디우스를 5로 지정을 해 놨죠. 그죠? 5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10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죠? 빅닷 버튼을 터치했을 때는 요 점의 크기를 확 키우는 거죠. 그죠? 10이나 20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는 건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변수죠. 그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변수 하나 글로벌을 가져오겠습니다. 글로벌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로컬이 올 수가 있는데 로컬이 오는 경우 그죠? 로컬이 오는 거는 변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값을 바꿔주는 것은 여기 안에서 when canvas one touched라고 하는 이 블럭 안에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꿔주는 거죠. 밖에 버튼 여기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로컬 variable이 아니라 글로벌 variable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글로벌 베리어블로 해서 뭐 서클 사이즈. 클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딴 거 없죠. 요거 요렇게 해서 가지다 두면은 서클 사이즈 처음에 이제 5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5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요 5로 시작된 것을 가져와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5가 들어가죠.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5로 시작했으니까 5로 넣은 거죠. 나중에 이제 서클 사이즈를 바꿔 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니까 서클 사이즈가 계속 바뀌니까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버튼 클릭했을 때 set global size 2 해서 이것을 숫자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매스에서 가져와서 이걸 1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 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글로벌 서클 사이즈가 10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0으로 바뀌면은 처음에는 5였습니다만은 얘가 10으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도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이죠. 로컬의 경우와 글로벌의 경우는 우리가 스크래치 코딩할 때도 좀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앱 인벤트에서 더욱더 여러 차례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볼 때마다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그죠? 연결되는 것들 지금 글로벌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컬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로컬 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복사 그대로 해서 가져와서 이번에는 빅 버튼이 아니라 스몰 탑 버튼이죠. 했을 때는 글로벌 값을 예를 들어서 2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글로벌 변수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5로 이니셜라이즈 했으니까 처음에 캔버스 터치할 때는 다 5로 레디우스가 5가 되게끔 그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이제 이것을 값을 변경시키잖아요. 값을 변경시키면은 여기서 값을 변경시켰는데 그 영향이 여기를 통해서 다시 여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곳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로컬은 반대입니다. 로컬은 여기서 값을 변경시키면은 여기 이 블럭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건 이제 로컬에 이해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버튼, 와이프 버튼, 빅 다 버튼, 스몰 다 버튼 이렇게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